피장포 너무 재밌다. 단비네. 한국어 할 줄 아세요? 네. 이건 무슨 소스예요? 그거 탕즙. 포탕즙. 포탕즙? 이거는요? 아, 비빔밥 소스구나. 이거 뭐야? 움직이고 있어.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? 이게 뭐지? 신호등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. 신호 끝났다. 와, 중국은 진짜 신호등 너무 빨라. 이 근처에 마트 같은 데서 변환잭이랑 샀으면 좋겠는데. 렉서스의 랜드와이너. 환전 운행이나 아직 안 열어서. 아침에는 문을 빨리 안 여는 것 같아. 카페베네다. 카페베네 이거 한국 거죠? 근데 마크가 뭔가 이상한데? 여기는 지금 서시장입니다. 도착을 했는데 이게 아침 시간이라서 문을 안 열었어요. 살짝 안에 불 켜져 있는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지금 아직 8시도 안 되는 시간이라서. 이 근방이 뭐 열긴 했네. 근데 근처에 있는 떡집이나 이런 건 열려있네. 복순 전통 김치. 여기 안에 살짝 문 여는데? 열었다. 열었어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, 아침에 8시에도 여네, 서시장이. 여기 뭐 고기도 있고. 77? 고기 몇 그램에 77이냐고. 보통 이런 그람수가 어느 정도라고? 고기를 생전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중국어를 잘하면 몇 그램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네요. 이런 거였나요? 또샤오챈? 32에서 35 위안 정도 되나봐요. 킹크랩. 어패류다. 확실히 조선족 자치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한복 입은 게 많네. 근데 이 한복이 좀 우리나라 한복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. 여기 난리가 있긴 하네. 187원. 약간 민어인가? 제가 생선을 잘 몰라가지고. 부산 어묵이다. 야, 여기도 국뽕이 분장저라고 써있네. 2024년도 4월 1일? 저 안에 있는 게 다 188 위안 정도 되나 보니. 역시 시장이 제일 재밌어요. 시장터 너무 재밌다. 단비네. 한국어 할 줄 아세요? 네. 이건 무슨 소스예요? 그거 포탕즙. 포탕즙. 포탕즙? 이거는요? 비빔밥 소스구나. 이거 맛있겠네.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? 32야? 되게 저렴하네. 여기 근처에 혹시 변환잭 같은 거 파는 데 있을까요?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꾸는 변환잭 같은 거 있잖아요. 한국어 발음 진짜 좋으시다. 충전을 또 해야 되는데. 저기 단비네라고 적혀 있어서 혹시 한국어 하나 했는데. 한국어 잘하시네. 한글이 적혀 있다고 해서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. 이름만 한국어로 적혀 있지 말 걸면은 한국어 모르시는 분들 무척 많습니다. 말린. 이거 뭐야? 움직이고 있어.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? 이게 뭐지? 번데기는 아닌 것 같고. 정체를 알 수가 없네. 뭐 약재로 쓰이는 동충하초 그런 건 아니겠죠? 뭔지 모르겠어. 뭔가 꿈틀꿈틀해. 여기서 또 만나네. 포청천. 이거 어릴 때 재밌게 봤었는데. 포청천 아닌가요? 아닌가? 포청천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초승달 그려져 있는 건데. 관우인가? 중국에서는 그 관우를 재물신으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어떤 관우가 태어난 지역에서 재물신으로 뭐 어떤 그런 유래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. 나머지는 자막으로 설명이 입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가 조금 부족하네요. 서시장이 여기 1층만 있는 거 아닐 텐데. 시장이라서 1층만 열고 위층에는 나중에 여는 건가? 불이 꺼져 있어요. 왠지 닫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. 2층에 뭐가 있으려나?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? 번역기를 한번 돌려봐야겠네. 자막으로 한국 복장이랑 간기 양복, 장갑, 양말, 속옷, 벨트, 뭐 가방 같은 거 파는 데 같아요. 언제 오픈하지? 이런 데는 저녁에 파나? 달콤한 가게. 뭐가 달콤하다는 거지? 복장이 조금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? 뭐 달콤하다면 달콤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택시가 현대차가 진짜 많다. 국방이 또 오고 있네요. 메일메이미톱 짝퉁 메일롱. 거기 혹시 있나? 진짜 항상 여행 갈 때 준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가 부족해. 변환 플러그. 변환재. 자반 보기권. 뻥이요. 와,
15위안 12.5, 치토스가 12위안 이렇게 또 물가를 한번 신당동 떡볶이 콩고물 이거 12.5 이것도 많이 팔잖아 콘치가 9.8위안 중국에는 물을 사먹는 데가 없어요 물을 왜 사먹지 약간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차는 파네 찬 무슨 찬지는 모르겠는데 3위안 포도 복숭아물은 웬만하면 맛있죠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어 좀 흘렸다 아까워 앞으로 슈퍼가면 많이 사먹겠습니다 적혀있는 안내도를 발견했어요 여기 지하에는 식품 파는 데가 있고 1층 아까 거기부터는 옷이랑 뭐 수영복 가방 파는 데고 4층에는 화장품 왕구 아동복 멀티탭은 있는데 쓰기 없어 쓰기 좀 나 있어? 혹시 진짜 있는 건가? 쓰러 쓰기가 사줘 하오 네, 맞아. 저 양용품 아, 이거 220. 아. 네, 저게 是 한국용的. 아. 안 들어가나? 이거 혹시 110. 저 중국용的. 저 중국的. 한국. 중국这样的. 한국这样的. 한국. 한국. 중국. 여기 아, 실신이. 아,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. 하나 있는 줄 알고 진짜. 좀 좋은 호텔에만 있는 건가? 220V는?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. 제가 응.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. 이게 되나? 반대 반대 이거 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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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니? 챙 없어 메뉴 이건 얼마야? 15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형님 한국어 계속 알아먹으신 거네 왜 자꾸 모른 척 하신 거지? 이해가 안 가네요 요것도 꼽고 해야 되거든 두 개를 꼽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필요해요 이건 선은 있는, 어떻게든 있는데 국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좋은 게 두 개 아, DP랑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? ITP 아, 그냥 한 개? 아, 아예 같이 있는 거구나 이게 제일 저렴한 거예요? 싼 거예요? 32? 40 40? 네. 두 개만 사자 그냥 아, 30 너무 비싼데 할인 안 해주시나? 이거 두 개 혹시 저렴하게 해주실 수 없나요? 아, 안 돼요? 이게 제일 저렴한 건 맞죠? 저게 25원 이게 25원? 네 이거 한 개 더 있나요? 네, 두 개 있어요?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25에 주시면 안 돼요? 두 개? 안 돼요?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냥 사고 왔어요 저 작은 게 그래도 가벼워 보이긴 했는데 가격이 5위안 더 비싸서 두 개면 12위안이니까 2,000원이잖아요 사장님이 절대 할인 안 된대요 아까 그 작은 게 마음에 들어서 두 개 50위안에 달라고 그랬더니 뭐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차량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저기에 은행이 이제 열 대가 됐거든요 지금 중국 시간으로 지금 8시 반 정도라서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데 환전소 있잖아요 몽골 갔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데 쭉 있었거든요 지금 은행을 왔는데 은행은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혼자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환전이 안 된대요 그냥 은행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니까 은행 직원분께서 여기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환전 해주시는 분이 온대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 봤습니다 만 원에 54위안이죠? 아니 한 장 두 장 그렇게 아이가 양백 20원 가죠 많이 시켜야 돼요? 5만 원 나올 8,000원 안 되라 양백 200? 네 조금 더 주시고 한 장 두 장은 그렇게 가죠 60, 260으로 주시고 270, 270이면 되려나? 270위안 정도 바꿨습니다 270위안 정도만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또 바꾸죠 뭐 어딘가 있겠지? 여기가 무슨 옷가게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자 옷밖에 없는데? 남자 옷은 없나 보네 여자 옷이 이쁜 게 확실히 많기는 해 어? 방금 샤넬 마크 본 거 같은데? 샤넬이긴 한데 샤넬 아니겠죠? 없네 더 이상 여성복 매장인가 봅니다 어쩐지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 아, 요런 스타일 좋더라고요 청으로 해가지고 풀세트로 원피스로 하면은 저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죠 중국에서 좀 인기 있는 얼굴이 이런 얼굴인가? 전형적인 중국 얼굴 한빙빙 스타일 한빙빙도 예전에 황제의 딸이 나왔었거든요 시녀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딸을 식당 꺼볼까?